이번 시간에는 백스윙 과정에서 어깨가 이렇게 들리는 플랫 숄더 플레인을 교정하는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정면에서 보시면 왼손의 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무릎 살짝 윗부분에 올려놓습니다. 이 상태에서 클럽을 놓으시고요. 백스윙을 했다가 손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빈스윙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어드레스를 하시고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오른쪽 무릎 바로 위에다 놓으시고요. 오른손으로 백스윙을 해보는 겁니다.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측면에서 보면 척추각이 그대로 유지되신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하고 스윙하고 다시 한번 백스윙하고 스윙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드릴을 반복하게 되면 백스윙 때 일어나는 플랫 숄더 플레인을 교정할 수 있을 겁니다. 이것으로 백스윙 때 일어나는 플랫 숄더 플레인을 교정하는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